야야, 답지사에서 체험수기 공부한대. 체험수기? 그래, 자그마치 상금이 200만 원이야. 200만 원. 200만 원 어디서? 정말이네. 아, 언니 이거 어? 주부 체험수기잖아. 우리가 주부인 척하고 쓰면 되잖아. 에이, 무슨 얘기 했어? 왜 아침에 우리 할머니 젊었을 때 얘기 있잖아. 그 얘기 쓰면 되지. 할머니 얘기? 그래. 우리가 1등은 따놓은 거야. 상금이 200만 원. 야, 이거는 너하고 나하고 비밀. 알았지? 어? 이따가 애들 다 잘 때 우리 둘이서 주방에서 만나자. 200만 원이면 됐어? 자, 그럼 봐도 저거 준비해. 아, 저는 임신 7개월의 주부랍니다. 저희는 학생 부부죠. 저희 남편 승호 씨는 저를 첫눈에 보자마자 반해가지고 저를 쫓아서 쫓아다녔습니다. 저는 아무리 싫다고 싫다고 해도 승호 씨는 날 쫓아다녀가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반강제로 결혼하게 됐어요. 언니, 그 얘기 꼭 써야 돼? 아, 야야, 앞에 러브 스토리가 있어야지 뒤에다 찡한 법이야. 알았어 알았어. 정말? 다음. 응? 제 남편 승헌 씨는 마치 차인표와 이정재를 섞어놓은 듯한 외모에 체격적 끝내준답니다. 아, 언니 벼락을 맞아야 얘기가 응? 되지. 응? 아, 그러나 행복은 잠깐. 신혼지에서 신혼여행지에서 승헌 씨가 골프 치다가 벼락을 맞았다. 저의 신혼의 다음 꿈은 산산이 그냥 부서졌지요. 그 충격에 저희 시어머니는 치매가 걸리고 저는 철없는 시동생과 시누이를 부양해야만 하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절망이 없다는 신혼과 하면 된다고 불굴 의지로 내일도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것이니. 너무 찡하다. 아무래도 우린 천재인가 봐. 야, 응. 이자라니 그걸? 야, 너는 200만원으로 뭘 할지 그걸 생각해. 알았지? 참, 우리 원고 어떻게 내지? 원고 마감이 내일이야. 직접 들고 가지 뭐. 아니야, 언니 지금 임신 7개월이야. 임산부 이의정이라고. 그래? 응. 아, 그럼 더 잘 됐지 뭐. 응. 그런 말 있잖니. 옷차림도 전략입니다. 아니, 잘 오고 와, 알았지?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아, 그래? 오케이. 잘 오고 와. 아이고, 나 빌어줘. 아. 아, 여기 화장실이 어디지? 왔다 갔다 하듯이 왜 그러냐? 아유, 아무도 아니에요. 왔다! 예! 여보세요? 아, 예, 예, 예. 제가 이의정인데요. 아! 수기 공부 당첨이 되었다고요? 아이고! 이러고 왔다는데. 아, 네. 내일이요? 아, 예, 그러죠. 네, 내일이요. 네, 아,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왜? 뭐니? 아니, 왜 이러니? 제니야? 응? 나 좀 보자. 아니, 얘. 제가 뭘 당첨됐다고 저러니? 글쎄요. 응? 몰라요. 정말 내일 인터뷰 오겠대? 우리 집으로? 그래. 집에 와서 사진도 찍고 당선자 인터뷰도 해야 된대. 어떡해. 모두들 우리가 거짓말한 거 알면 난리 날 텐데.